게임 맥스배 온게임 네스타 리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온게임 네스타 리그 24강에서부터 본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선 24강의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주의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자, 지금 이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 코엑스몰 지하에는 메가 웹스테이션입니다. 온게임 네스타 리그가 점점 더 그 인기를 모으면서 이곳에 경기를 직접 관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관객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 끝나지 않았나요? 예. 네. 방학이 끝난데도 그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있습니다. 더러 이 선수들 중에는 팬클럽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 팬클럽 회원들이 모이는 그런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앞서 보내드렸던 1조의 경기에 이어서 이제 2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조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우진 선수 그리고 예, 최하위를 기록 중이죠. 전태규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신우진 선수 이번 대회에 신예 선수 중에 돋보이는 선수가 셋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효민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이 신성철 선수 그리고 신우진 선수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신우진 선수입니다. 바로 이 지난 대회를 보건데 지난 대회 이 초반부터 참 눈에 돋보이는 선수다라고 얘기했던 선수들이 바로 강도경, 변성철, 최인규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결국 이 세 선수가 4강에 들었단 말입니다. 예. 올해 이번 대회에서 이 세 선수의 약진 또 활약 앞으로 16강, 8강에서도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런 점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신우진 선수가 2조에서 지금 뭐 2연승을 달리면서 막강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전태규 선수는 또 2패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기대는 조금 좀 저버린 예.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나 전태규 선수가 절대 못해서 2패를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잘 했고, 근데 맵에 대한 분석력이 조금 떨어져서 네. 지곤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전태규 선수의 지금까지의 전적을 쭉 살펴보건데 전태규 선수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강도경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 아주 뭐 그야말로 빅게임이었고요. 예, 좀 재미있는 게임이었죠. 많은 그 스타크래프트 팬들 입에 오르내렸던 네, 그런 그렇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김규영 선수에게 아방가르드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만 두 경기 모두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네. 했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 경기에서 전태규 선수가 명예회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선수의 프로필 좀 간략히 살펴볼까요? 네. 신우진 선수는 한 게임 소속이고요. 배틀탑 결선대에서 3위를 한 적이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전태규 선수는 다크호스 소속이고 보스넷 대회에서 1위를 한 프로토스. 네. 자, 뭐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인데요. 맵과 또 양 선수의 경기 내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맵은 아방가르드로 선택이 됐고요. 네. 이에 마찬가지로 신우 선수 저그, 전태규 선수 프로토스 선택을 했어요. 이 맵은 일단은 초반에 더블 액세스라든가 아니면 초반에 앞에 해처리. 네. 그러니까 초반에 빠른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자원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김도영 씨. 오늘도 변함없이 더블 넉세스라고 자, 신우진 선수가 돋보이는 선수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신우진 선수의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유별난 저그예요. 저그 같은 경우는 초반이 아주 강세고 아니면 후반 들어갔고 엄청나게 이제 멀티를 많이 한 가운데 아주 이제 물량 저그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저그들이 많은데 이 신우진 선수는 제가 보기엔 좀 중반이 강하고 예, 중반이 강한 만큼 어떤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저그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선수들이 아방가르드라면은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이긴다. 해볼 만하다. 예, 이런 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렵지 않게 멀티를 하나 먹을 수 있는 맵이라면은 프로토스가 왜 저그한테 지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맵에서는 서로 간에 좀 큰 부담 없이 예, 좀 좋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경기이니만큼 누가 이긴 것 간에 좀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2조는 지금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우진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16강 진출이 확정됐고요. 이제 3위에 김규영 선수가 와일드카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출전한 이 큰 대회에서 뭔가 1승이라도 올리면서 앞으로의 그 프로게이머로서의 활동도 또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네. 인상을 팬들에게 심어주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경기가 될 듯합니다. 자, 신우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K-넥스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2조의 24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1위를 확정 지은 신우진 선수와 최하위를 확정 지은 전태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신우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나온 저그 고수 신우진 선수. 이 여성 프로게이머 강민경 선수하고 사귀는 사이예요. 예. 네, 늘 그 신우진 선수의 경기를 보러 오는 강민경 선수의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태규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태규 선수 아주 강력한 프로토스 유저. 이번 대회에서는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강력한 힘만은 많은 프로게이머 팬들에게 확실하게 어필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자, 전태규 선수와 신우진 선수, 신우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됩니다. 초록색 저그의 신우진 선수, 5시 방향입니다. 신우진 선수, 저그. 대각선 방향에 전태규 선수의 진영이 꾸려졌습니다. 전태규 선수는 11시 지역 프로토스입니다. 신우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위치 운이 약간 따라주네요. 사실 이 아방가르드라는 맵이 본진에서 이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입구요. 그 입구가 다들 이렇게 조건이 같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우진 선수가 있는 5시 방향 그리고 7시 방향 같은 경우는 더블 해처리를 하고 그 더블 해처리가 완성되면은 깔리는 크립 위에다 상금 콜로니를 지어가지고 바로 더블 해처리를 한 상태에서 입구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11시 지역하고 1시 지역 같은 경우는 나오는 계단하고 본진 멀티가 좀 거리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그라면 뭐 프로토스나 테라는 비슷한데요. 저그라면은 위쪽 그러니까 11시 1시 쪽보다는 5시 7시 지역에 걸리는 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전태규 선수 또 신우진 선수 온게임 내 스타리그 24강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우진 선수가 지난 두 경기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아, 지금 신우진 선수는 빠른 앞에 해처리를 지금 생각 중인 것 같고요. 예, 12 드론으로. 네. 근데 전태규 지금 선수. 전태규 선수는 어떤 더블 넥서스가 아니고 빠른 태클을 타고 있거든요. 네. 어시뮬레이터를 빨리 지었죠. 전태규 네. 선수 11시 지역입니다. 전태규 선수는 이 맵에서 그 김규영 선수하고 플레이를 할 때도 김규영 선수는 맵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더블 넥서스를 했었었는데 전태규 선수는 그냥 테크트리를 또 굉장히 빨리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전형적인 그냥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초중반까지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도 만약에 전태규 선수가 전형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신우진 선수가 분명히 더블의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빠른 질럿으로 공격을 해보는 것도 또 아니네요. 입구를 일단 튼튼히 막고 더블 넥서스를 하겠다는 생각일까요? 사실 이 맵에서 입구가 좀 허무하게 뚫리면서 저글링에게 그만 본질이 초토화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저그 상대로 질럿 위주라고 할 것 같으면 투게이트를 먼저 가는 게 정상적이고요. 네? 지금처럼 왕게이트에 어시뮬레이트를 짓고 사이버네티 스코어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빠른 태클을 타는 경우는 초반 저그가 저글링으로서 러쉬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렇게 타도 되거든요. 저것은 일단 사이버네티 스코어 이후에 저그 상대로 뭐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프로토스가 커세어 그렇죠. 이후에 리버드랍이라든가 네. 커세어 이후에 다크템플러로서 어떤 승기를 잡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드라군 리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지금 전태규 선수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전태규 선수가 어느 정도 테크트리를 올리면서 입구를 틀어막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더블 넥서스를 하겠다. 그럼 그거는 이제 더블 넥서스가 아니라 그냥 확장이죠. 지금 역시 커세어를 빠른 커세어 예. 위에 어떤 드랍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스타게이트를 지은 위치가 재미있네요. 네.
커세어 다크템플러 조합일 수도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오버로드가 다가오면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여성 프로게이머 강민경 선수의 모습인데 신우진 선수의 여자친구예요. 예,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태규 선수의 생각은 이 아방가르도가 초반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우진 선수의 저그가 초반에 멀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빠른 태크로 인해서 어떤 드랍 공격을 감행하겠네요. 신우진 선수 과감한데요. 예. 앞마당까지 나왔죠. 예, 전태규 선수가 초반에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간파를 하더니 예, 바로 멀티를 늘려버리죠. 예, 저런 식으로 틀어맞고 전태규 선수가 본진 멀티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신우진 선수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제 프로토스가 본진 멀티를 해가지고 두 개의 베이스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딱 되었는데. 저그가 그냥 대충 뭐 앞마당이나 먹고 앉았고 뭐 이러다가는 비슷한 자원에서 이 나오는 유닛으로 승부를 하면은 저그가 프로토스 못 이기거든요. 네. 예, 프로토스가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맵 전체를 크립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그 플레이어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좋은 생각이에요. 자, 오버로드를 공격합니다. 전태규 선수. 네. 지금 커세어로서 오버로드를 공격하면서 지금 아까 템플러 기지를 짓고 있었거든요. 네. 다크 템플러 생각하는 것 같네요. 예, 그 이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사냥을 하면서 신우진 선수가 이제 본진 멀티 쪽에서 그 레어로 이제 변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보니까 예, 바로 이제 레어로 변태하고 있던 그 해처리를 취소해서 그냥 해처리를 바꿨는데 히드라 디스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예. 그냥 그런 측면일 수도 있겠고 자원 문제 때문에 레어를 취소한 걸 수도 있겠군요. 히드라 디스크를 더 확보하려고 말이죠. 어쨌든 신우진 선수는 저그의 가장 큰 장점인 무한 확장력을 잘 살리고 있어요. 이 스타크래프트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빨라야 한다 그러죠. 눈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그리고 머리가 빨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신우진 선수가 최근에 예, 돋보이는 그 신예 선수들 중에서는 이 삼박자를 가장 잘 갖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신우진 선수는 인물도 날카롭게 아주 이제 미남형으로 잘 생겼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신우진 선수가 만약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훌륭한 경기들을 계속 펼쳐준다면은 스타 탄생. 그렇죠. 강도경 있죠. 선수나 뭐 최인규, 변성철 선수들 못지않게 많은 여성 팬을 확보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신우진 선수는 안타깝게도 예, 제가 보기엔 여성 팬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강민경 선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말이죠. 안타까운 겁니까 그게? 네. 신우진 선수의 입장에서 말이죠. 아, 역시 지금 다크 템플러가 신우진 선수 두 번째 멀티죠. 네. 신우진 선수의 멀티 기지를 다크 템플러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드론을 없애줘야겠죠. 네. 해처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아 성큼. 아, 예, 오버로드의 이동 속도가 벌써 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역시 자. 신우진 선수가 이 전태규 선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읽었어요. 3시 방향 신우진 선수의 멀티 기지인데요. 다크 템플러로 한번 밀어붙여 봤습니다만은 해처리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저그 고수들은요, 이 프로토스의 초반 커세어 이후에 다크 템플러라든가 아니면 리버 드랍을 초반엔 상당히 강력했었지만은요 사실 저그 진짜 저그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전태규 선수는 저 언덕 아래쪽 그러니까 본진 멀티 언덕의 아래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입구적인 성향도 있기는 한데 9시 지역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오는 길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곳을 입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곳의 수비 라인 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자, 러커 나왔습니다. 자, 러커를 막기 위해서는 뭐 러커가 러쉬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옵저버 내지 하이템플러가 필수인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태규 선수가 약간 불리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왜냐하면 예. 워낙 빠른 태클을 탔었기 때문에 병력에서도 뒤지는 상황이고요. 상대가 럴커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또 옵저버까지 뽑아야 되는 지금 할 일이 많은 상황이죠. 예, 자원은 또 부족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전태규 선수가 저 이 본진 멀티의 언덕 아래쪽에다가 이 방어선을 갖추면서 이제 포톤 캐논 짓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덕 아래 러커 또는 언덕 아래 히드라들이 본진 멀티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저곳에다가 수비 라인을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신우진 선수는 확장을 그냥 무한정 늘려나가면서 예 저글링 히드라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예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 이제 전천후 유닛이니까요. 그러면서 뭐 폭탄 드랍을 노린다든가 끊임없는 소모전을 노려도 되고 그리고 뭐 뮤탈리스크 모아서 테크트리 올려서 가디언 만들어서 이제 가디언을 이제 다 소모를 하면서 이제 전태규 선수에게 큰 타격을 주는 예, 이런 방향으로 가든지 지금 신우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저그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한 확장력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태클을 다 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타이밍쯤에서 이제 전태규 선수가 신우진 선수에게 뭔가 타격을 주지 않으면 경기 아주 어렵게 될 것 같은데요. 러커를 대규모로 만드는데 이것은 러커를 오버로드에 태워서 드랍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럴 공산이 크죠. 신우진 선수 뭐 경기를 풀어가는데 뭐 거침이 없는데요? 예, 전태규 선수가 커세어를 만들어서 본 이득이라고는 오버로드 약 두 기 정도를 사냥한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이렇게 중반 이후로 넘어서게 되면은 그 초반에 그런 측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큰 의미가 없지요. 예, 지금 얼핏 지나갔지만 저 그렇죠 하이브 가죠. 지금 퀸스네스트가 보였었거든요. 네. 하이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예, 그렇죠. 오버로드 태우죠. 네, 러커 드랍입니다. 자, 지금 본진에 포톤 캐논이 두 기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포톤 캐논 사정거리 닿지 않는 곳으로 러커를 내려놓으면 아 러커라도 한 기는 예, 잘 내려놨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전태규 선수 빨리 하이 템플러의 사이언 스톰을 사용해서 잡아야 되죠. 옵저버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예, 어쨌거나 지금 프로브의 피해가 꽤 크거든요. 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토스 상대로 이 저그가 드랍이라는 작전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병력을 아, 네. 거의 모든 병력을 빼놓는 상황이거든요. 예, 템플러가 이제서야 가고 있거든요. 아마 전태규 선수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 진영의 아적 진영의 사격을 예, 잡아내네요. 네. 예, 이렇게 보면은 뭐 사이닉 스톰을 쓸 때 러커를 빼서 이제 도망가면 된다, 살아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뭐 사이닉 스톰의 공격이 뭐 25 곱하기 5래서 뭐 125다, 뭐 이런 말들도 이제 제가 보고 그랬는데 좀 둘 다 약간 잘못된 말이고요. 사이닉 스톰의 데미지는 16 곱하기 8 해서 128이 맞습니다. 예, 128이 맞고요. 그리고 아머는 사이닉 스톰의 공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갖고 무조건 128 데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러커가 이제 사이닉 스톰의 데미지를 안 받고 이제 잘 빼서 도망을 가려면은 사이닉 스톰을 상대가 쓰는 걸 보면서 바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닉 스톰이 러커 머리 위에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러커를 빼게 되면 무조건 러커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옵저버가 나온 상황이면 이제 더 이상의 럴커 드랍은 효용성이 없죠. 아 근데 지금 전태규 선수의 한방 러쉬가 사실 상당히 강력할 것 같거든요. 네, 하이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 지금 전태규 선수 자 밀어붙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의 타이밍 괜찮은데요. 예. 자 숨죽이고 있던 전태규 선수 한 번에 모든 유닛을 다 총동원해서 밀어붙여봅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도 아니면 뭔데. 예, 이 타이밍에 전태규 선수가 신우진 선수의 멀티기지를 최소한 한두 개, 하나 정도를 이제 밀지 않으면은 사실 전태규 선수가 이기기 어려운데 이 한 번에 치고 나오는 이 공격이 정말 강력하네요. 전태규 선수의 이 힘이 바로 그 무섭습니다. 아, 근데 템플러를 좀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태규 선수. 자, 전진합니다. 전태규 선수 3시 쪽으로 방향을 잡나요? 아 일단 저 해처리는 파괴되겠고요. 저걸 보고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200을 유닛으로 다 채웠을 때 프로토스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고. 그렇죠. 네. 자 일단 3시 메인 베이스의 그 섬 위쪽에 있는 또 다른 멀티 지역인데요. 그래, 아 전태규 선수 좀 무브로 유닛들을 올려야죠. 신우진 선수 좀 안타까운 것은 상대 병력상을 좀 정말 알아봤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약간 안일하게 그 러커를 이용한 게릴라 전만 펼친 이런 네.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확장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병력을 다 소모시킨다면은 신우진 선수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신우진 선수가 이 지금 3시 지역의 멀티가 만약에 밀린다면요, 그럼 자원 상황에 있어서 전태규 선수보다 나을 게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볼까요? 아, 그러면서 전태규 선수 확장을 합니다. 예. 저 중앙이죠. 예, 중앙의 네, 상단 바로 예. 아래쪽. 네. 자, 성큰 컬러니 막고 있습니다. 3시의 메인 베이스입니다. 저기가 잘하면 뚫리게 되면은 신우진 선수 지금 썩 좋지 않거든요. 네. 능력을 너무 안 뽑았던 것 같은데. 질럿과 드라군. 아, 성큰 컬러니 모두 깨졌습니다. 예, 신우진 선수도 이 아방가르드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플레이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이 그 프로토스가 좀 어렵지 않게 하나의 넥서스를 더 확보를 하게 되는 됐을 때의 그 강력함이라는 걸 갖다가 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드라군 상대로 한 히드라보다는 저글링이 낫죠. 근데 지금 아콘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저글링에게 엄청 강한. 거기다 지금 그 프로토스 유닛이 공격력이 2 그리고 방어력이 1이 나왔습니다. 된 상태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멀티 지역인데요, 신우진 선수. 예, 이 지역이 파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또 질럿 바로 됐네요. 아, 저 아콘이 그 성크 콜로니를 강제 공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막아낼 것 같은데요, 신우진 선수. 일단 후퇴합니다, 전태규 선수. 예, 그래도 이제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저런 식으로 하면서 신우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적으로서 말이죠. 더 이상의 멀티를 늘리는데 어떤 그 신경을 쓰지를 못하게 하면서 전태규 선수는 멀티를 늘렸다는 거. 네. 예, 이거는 이 프로토스로서 아주 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전태규 선수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3시 지역. 신우진 선수의 멀티적을 공격합니다. 성큰 컬러니 깨졌습니다. 해전이 깨졌고요. 3시 지역 멀티가 밀리는데요. 성큰 컬러를 하나 더 만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이네요. 재밌습니다. 야 이거는 예. 전태규 선수의 뚝심 대단한데요. 예, 전태규 선수는 이 3패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태규 선수가 예선을 통과한 것 그게 뭐 사실 예, 카드에서 통과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우진 선수 또다시 7시 지역이었죠. 7시 지역에 멀티를 확장했습니다. 전태규 선수도 오히려 또 멀티 늘리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대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신우진 선수가 그 만들어 놓았던 세 개의 그 에볼루션 챔버 중에서 하나는 왜 그냥 남겨두고 갔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신우진 선수가 그 에볼루션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은 그걸 파괴해주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되거든요. 네. 지금 지도상 미니맵상으로 봤을 때 남북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예, 좀 남북전쟁의 양상이 되네요. 근데 전태규 선수는 이런 지금 타이밍에 계속해서 이제 이 한방러쉬의 순회공연이라는 말들 보통 하죠. 자, 신우진 선수 병력을 모읍니다. 지금 또 타이밍상 신우진 선수가 그냥 숨죽이고 있을 타임은 아니죠. 예, 신우진 선수의 이 저글링이나 히드라 리스크는 업그레이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5시. 예, 히드라 리스크 11. 7시죠. 7시 쪽에 멀티를 공격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저글링은 방어력이 1이고, 1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질럿은 이제 공격력이 2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질럿의 세 번의 공격에 이제 파괴가 돼야 될 저글링이 두 번의 파괴가 되거든요. 지금 전태규 선수의 병력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몰아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템플러를 좀 기다리고 있었나요,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 5시 쪽에 신우진 선수의 멀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멀티 기지에 또 멀티 지역. 예예, 그렇죠. 자, 7시 지역의 본진 멀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7시 지역 본진 멀티를 공격합니다. 공격해 들어갑니다.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많지 않을 텐데요. 신우진 선수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곳까지 깨진다면 자원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우진 깨졌습니다. 선수가, 예. 자, 본진 멀티 깨졌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전태규 선수. 이야, 뭐 물론 무인 뭐, 지경입니다. 예, 이 경기를 신우진 선수가 진다고 해서 뭐 탈락을 한다거나 뭐 무슨 뭐 대세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 이 저그가 프로토스한테 졌다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저그 유저로서 약간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12시 내륙 쪽입니다. 가운데 쪽에 신우진 선수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아, 근데 포톤 캐논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예, 수비 병력이 올 때까지 전태규 선수가 시간을 벌 수가 있었죠. 네, 그러나 프로브 피해가 큰데요. 아, 히드라 리스크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거의 모든 병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특히 또 이 지금 에그지 않습니까? 네. 예, 에그를 이제 드라군이 쏘고 있는데 에그가 중형인데다가 이제 아머가 높아가지고 이제 뭐 질럿이나 머린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애가 잘 안 터져요. 근데 아 지금 지진 나왔군요. 네, 신우진 선수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신우진 선수가 2조의 마지막 경기에서 전태규 선수의 뚝심에 밀려서 GG를 선언하고 맙니다. 자, 전태규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1승 2패로 본긴 내 스타리그의 모든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네, 전태규 선수. 자, 이렇게 보니까 앞선 두 경기가 너무나 아까워지는데요. 진짜 아깝네요. 본인이 이기고 나서도 아, 막 표정이 좋지가 않은 게. 네. 예. 전태규 선수가 지난 두 경기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그 뚝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럼요. 뭐 허무하게 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다, 예. 네. 이렇게 놓고 보건데 결과는 오긴 합니다만은 전태규 선수가 운이 없었다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음에 잘해야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나 참 이 최근에 이 프로토스의 전적이 좋지 않았는데 전태규 선수의 그 강력한 러쉬 아, 그만 저는 그 모습에 매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전태규 선수. 참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떠오르는 신의 신우진 선수에게 GG를 선언받는 모습 참 대단한데요. 예, 뭐 신우진 선수가 좀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는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신우진 선수는 뭐 16강에 진작에 진출해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뭐 또 아무래도 앞으로 16강, 뭐 8강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우진 선수가 조금 뭐랄까 처절한 그런 심정으로 경기에 나서냐, 네 그런 모습이기도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조의 24강 경기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우진 선수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강도경 선수에게 앞서서 1위, 강도경 선수가 2위, 김규영 선수가 3위로 와일드카드에 진출하게 되겠고요. 방금 경기를 끝낸 전태규 선수 1승 2패, 그러나 김규영 선수에게 승자승으로 밀리면서 4위를 기록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만 온게임이나 스타리그 16강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전태규 선수의 앞날, 다음 시즌 이런 것이 또 기대되는 그런 한판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뭐 탈락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하면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 네,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4강 경기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경기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1조와 2조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1조에서는 기욤 패트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2조에서는 신우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재미있는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이 24강 경기 마지막 주차의 경기가 계속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온게임넷과 또 투니버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게임엑스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온게임넷이 주최를 하고 게임엑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투니버스를 통해서는 매주 수목 금요일 밤 10시에 온게임넷을 통해서 월, 화, 수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몰 지하 메가웹스테이션에서 공개 중계방송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아직까지 그 16강 진출자가 한 명도 결정되지 않은 그런 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내일과 모레 경기를 더욱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될 듯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What do you feel to see so many fans here? Yeah, well, it's great that so many people are still interested in StarCraft. Thank you. Good luck. Thank you. 그런데 여자친구 같이 안 왔어요? 학교 가요. 안 왔어요? 여자친구 대회에 대해 얘기 안 해요? 전 잘하라고만 하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가 전태규 선수한테 어떻게 돼요? 자신 있나요? 그냥 지금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래요? 네. 이기겠습니다.
아쉬워요? 그래도 아쉽지 그래도 16강 좋잖아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기고 올라가고 그래도 약간 아쉽지 So today you go to second round and congratulations so do you have any plan for next round? I'm gonna keep practicing as hard as possible and I'm never gonna underestimate my ending. And I hope I'm gonna do as well as I did last tournament. 가방, 여자 가방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아, 근데 원래 가방이 깔끔하잖아요, 이거. 아니네, 이거 여자 가방 같은데? 아니, 새로. 이거 여자 가방 맞죠? 네! 뽑아요. 여자 가방이잖아요.